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연일 9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계시는데요.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또 이런 더위 속에 좀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아무쪼록 더위 드시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무식한 바람일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여름에 좀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들었는데 또 이 무더위 속에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죽어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좀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덕담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의 흠을 잡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덕담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참 온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참 겸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표정부터가 되게 좀 강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카리스마 있는 얼굴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로 표현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덕담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말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도 되고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덕담하는 사람은 참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덕담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를 높여주고자 하는 생각에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저 사람이 그 칭찬하는 내용을 그 사람에게 발견할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만큼의 식견의 가치, 시선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저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정도를 칭찬할 수 있고 저렇게 사람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덕담을 하는 사람은 남을 높여줬지만 그 남을 높여주는 그 덕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높여지게 되는, 자기 자신은 뭐 그럴 의향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야, 저 사람 참 인격이 저 정도 되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비방하는 사람은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부족한 점을 보고 또 어떻게 또 거짓을 섞어서 비방하는 그런 내용 속에 자기 자신이 그 정도를 좀 판단하겠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일지는 몰라도 듣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게 보면 저 사람의 그 인격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 비방하고 남의 흠을 잡고 그런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도대체 뭘까? 다른 사람 욕해가지고 뭐 속이 시원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비방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게 돌아오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때로는 내가 비방한 그 내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도 비방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결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비방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요, 계속 비방을 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낮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리고 이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이 습관이에요, 습관. 어디 가도 남의 이야기하고 욕하고 언제라도 그냥 뭐 자기 자신이 좀 자기 자신을 또 높인다고 표현은 안 해요. 그러나 암암리에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표현하고 다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따라요. 참 이게 참 그 저희로서 안타까운 일인데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아유 그냥 뭐 또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정말 작은 포션이고요. 자기도 그 소리 들으면서 뭔가 모르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공범자예요, 공범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러한 남의 소리 듣고 남의 흠을 잡는 이야기 듣고 할 때는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냥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그 사장이지. 그래 나는 좀 듣기 좀 거북하다고 이렇게 해서 돌려치세요. 돌려쳐서 듣지 말고 아 그 사람이 스스로 이 얘기 싫어하는구나. 떨어져도 괜찮고 뭐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들 잘 주의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담근 물에 손을 담그거나 발을 담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이 덕담을 하는 사람의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안의 말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말이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말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말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의 힘이 커요. 오늘 시편 기자도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을 막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어디에 뭐 그 마음 들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올 때 그들에게 이제 덕담도 하고, 이 덕담 안에 저는 가장 좋은 덕담이 뭐냐면, 그 사람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 많지만 잘하는 부분, 장점을 자꾸 발견을 해서 좀 낙담할 때도 있고, 그 또 이제 어려움에 막 빠져 있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서 격려해 주고 다시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좀 이 덕담 중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덕담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 힘든 과정들 다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그 이 비방하는 소리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마음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다 그 치게 해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어떻게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웅덩이를 파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비방하는 사람은 한때 이렇게 막 오를지 몰라도요, 끝에는 다 사라져요. 자기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보셔서,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 비방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비방하는 소리 그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 비방해야지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는 그 마음을 주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었던 가장 그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구하고 찾은 이유가 뭐냐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 감사한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 정말 어떤 결과를 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단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제게서 큰 은혜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바랬던 그 일들 그 자체도, 그래서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사의 표현이 이 크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나만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나의 삶의 이 어떤 풍성함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럼 나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된다. 이루어진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주께 나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이제 말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덕담하는 성도 되십시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거짓을 섞어 비방을 해가지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임직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비방의 그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을 하면요, 내가 이단이에요, 이단.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이단으로 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말 섞으시면 안 되고, 마음 두시면 안 돼요. 대신에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덕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도 말에 주의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 가지고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큰 마음을 갖고 소원을 구하고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일에도 덕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힘을 줄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은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거짓 술수를 쓰는 마귀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정말 습관처럼 해서 다른 사람 그 어려움 주는 거를 자기의 쾌락으로 여기는데, 이 죄성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몸담거나 말을 섞거나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기도의 덕담을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게 살아 정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또 더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